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네, 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재영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팬키스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예. 박재영입니다. 네, 한투증권 대표 유튜버. 여의도 방송인. 네. 네. 방송한 지 부끄럽네요. 굉장히 오래됐죠, 사실. 방송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자, 한투증권 이영업부 박재영 차장과 함께 오늘 금융시장 마감 동향 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시장 어떻게 마감됐어요? 오늘은 시장이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했죠. 기술주가 걱정이 심했는데, 예. 4거래일 동안 한10%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예. 나스닥이 야, 이거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2% 넘게 상승을 하면서 우리 증시에도 이제 긍정적인 기운을 끼쳐줬고요. 네. 여기 이제 뭐 더해서 카카오 게임즈 많이 기다리고 있었죠. 공모주 청약이 뭐 엄청나게 많이 이제 자금이 쏠리면서 예. 이걸 뭐 따블의 상한가, 따상이라고 하죠. 따상이 오늘 실현됐죠, 네, 오늘 아침부터? 실현됐습니다. 일단 공모가에서 따블 가고, 네. 그리고 상한가 한번 가고. 운이 굉장히 좋았던 게요. 만약에 네. 뭐 이제 뭐 이제 만약이란 건 없지만 뭐 어저께도 이제 기술주가 미국 기술주 나스닥이 급락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심리적인 것도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네. 공포 심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실 시초가 형성하는데 영향을 좀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따든 상이든 둘 중에 하나는 안 됐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 있었다고 봐야죠. 뭐 예. 어차피 뭐 지나간 거니까. 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기술주가 급등하면서 뭐 사실 지금 시장을 유동성 시장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돈의 힘으로 올라가는 시장이다. 그런데 카카오 게임즈에 돈이 엄청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서 돈이 엄청 많이 몰리고 미국 증시도 반등하다 보니까 우리 증시도 긍정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뭐 선물 옵션 만기일은 최근에 별 뭐라고 해야 되죠? 주목을 못 받고 있습니다. 왜요? 왜? 일단은 시장이 계속 오르니까 한 방향으로만 가다 보니까 뭐 이쪽 저쪽 뭐 포지션을 잘 이제 형성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이 만들어 놓은 포지션 자체도 뭐 매도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도 뭐 시장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공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헷지 목적으로 이제 해놓은 거다라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만기일이 예전만큼 뭐 중요하다, 변동성이 커졌다, 네. 그렇게 좀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안 커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만기일이 예전에 신경 쓰였던 게 네. 그 장막판에 막 주가가 변동하면서 네. 잘 오르다가 갑자기 내리거나 네. 많이 내리다가 갑자기 급등하거나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신경 쓰였던 거 아니겠어요? 네. 요즘은 그런 게 그런 것들이 없어졌다면서요? 많이 줄어들었죠. 이제는 이제 자기가 있는 포지션을 뭐 정리한다거나 예. 이제 방향성을 맞춰서 아니면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뭐 선물을 매도했다거나 이런 것들에 맞춰서 이제 그런 수급에 의해서 뭐 왔다 갔다 했었는데 네. 요새는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제 선물 거래를 하다 보니까 만기일이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진짜 만기일은 공매도가 끝나는 날, 공매도 금지가 끝나는 날이 어떻게 보면 그런 포지션들이 이제 한 번에 청산되는 네. 그런 시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예. 만기일 변동성은 크지 않았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0포인트 상승해서 2396포인트, 0.8% 올랐는데요.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코스닥은 오늘 14포인트나 오르면서 네. 884포인트. 전고점이 887포인트거든요. 네. 고점은 이제 3포인트 남겨놨고, 오늘 퍼센테이지로는 1.7% 오르면서, 네. 뭐, 코스피 시장이 거의 두 배가 올랐습니다. 오늘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다시 매수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3,818억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했고요. 오늘 개인도 사긴 샀습니다. 662억. 네. 그래서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했고요. 오늘은 뭐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꽤 많이 사면서 시장 수급에 순매수 견인하는 역할을 했고요. 네. 코스닥 시장은 개인이 팔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오르다 보니까 568억 순매도했고요. 네. 외국인과 기관이 145억, 569억 각각 순매수했습니다. 오늘 시장 보면 대부분 상승 종목도 굉장히 많았어요. 상승 종목 수가 591종목 코스피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974종목 상승을 하면서요.
전반적으로 지수도 오르고 상승 종목수도 네. 굉장히 많았었던 하루였고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4원 20전 하락해서 1184원 90전, 1180원대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움직이는 네. 원달러 환율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 반등 덕분에 우리나라 증시도 올랐다 이렇게 네.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전반적인 분위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다 몇 개 이제 긍정적인 뉴스들이 있었거든요. 기술주들은 많이 반등을 했고요. 뭐 네. 사실 테슬라 같은 종목들이 20% 하락하면서 시장 굉장히 공포 심리로 몰아갔었는데 뭐 절반이지만 그래도 11% 정도 상승을 했고요. 네. 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 임상 중단을 했다라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중단 하루 만에 또 다시 재개한다라는 소식들 나오면서 네. 시장에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고 중단했다가 재개하는 거겠죠. 네. 아, 재개한다고 제가 중단한다라고 얘기했네요. 네. 잘 말씀 주셨어요. 네. 재개한다라는 예. 소식이 있었고 예. 삼성전자가 오늘 또 상승했는데 삼성전자가 3분기 영업이익 10조. 오랜만에 이제 두 자리 숫대의 조단위 영업이익 기록할 것이다. 뭐 몇몇 증권사가 이제 3분기 실적을 예상하는 시기가 왔거든요. 9월이니까 네. 아, 3분기 이제 리뷰 자료 프리뷰 그러니까 이제 3분기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 이런 자료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데 삼성전자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들은 한 10조? 10조 이상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뭐 파운드리 쪽 굉장히 수주 많이 하고 있고 예.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관련된 반도체 장비주들 많이 굉장히 올랐어요?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뭐 오늘 뭐 보고서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도 AP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칩을 만들어요. 모바일에 들어가는 칩을 만들어요. 네. 근데 이게 퀄컴에 굉장히 뒤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퀄컴과 비슷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은 효율이 엄청 떨어져서 삼성전자에 쓰이는 스마트폰에도 채택을 안 할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삼성전자가 만드는 AP를 네, 네. 예. 삼성전자도 안 쓰는데 이거를 이제 웨이퍼 테스트를 외주로 주겠다. 네. 지금 뭐 파운드리 다른데 이제 인텔도 TSMC를 쓰는 것처럼 삼성전자도 그렇게 하면서 그쪽과 관련된 업종 뭐 테스나라든지 네페스,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이 오늘 급등하면서요. 네. 코스닥 상승에 1조를 했습니다. 코스닥이 반도체 비중이 꽤 크거든요. 예. 코스닥 상승에 1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뉴스는 어떤 게 좀 있었어요? 오늘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 게임즈 이게 가장 이제 큰 뉴스였는데 네. 따블의 상한가를 갔습니다. 뭐 잔량 보니까 뭐 굉장히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예. 이제 시장에 돈이 많다라는 건데 여전히 개인의 유동성이 많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자꾸 학습 효과가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SK 그렇겠죠. 이것도 이번에 이거 하려고 최근에 8월 달에 은행 가계 대출이 네.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 그래서 대개는 이거 이렇게 대출 많이 늘어나면 괜찮은가? 이걸로 그 금융권 내지는 금융 감독 쪽에서는 걱정을 하던데 네. 이게 뭐 다른 이유로 대출 늘어난 건지 아니면 카카오 이 게임즈 이거 신청하려고 청약하려고 이런저런 대출들 다 땡긴 건지 이게 알 수가 없어서 근데 뭐 집 살 일이 없고 뭐 그런 거 뭐 사업할 일 지금 갑자기 사업을 벌리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이런 쪽으로 들어온 장은 굉장히 많았을 그랬을 거라고 거예요, 아마. 네. 아. 뭐 예측을 하는데 예. 어찌 됐든 간에 고객 예탁금 그러니까 주식을 살려고 있는 갖고 있는 돈들 SK 바이오팜 때보다 지금 10조 이상 늘어나 있습니다. 네. 거의 60조에서 뭐 60 뭐 5조 이 사이에 있거든요. 예.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고 그러면 이게 또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이냐? 주식 살라고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혹은 이제 추석 끝나고 네. 빅히트 이런 것들이 남아 있거든요. 여기 또 다른 IPO 공모주 청약에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신용융자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16조 8천억 원. 예. 평균적으로 뭐 많이 높았을 때가 작년도 많이 높았을 때가 10조 12조 막 이랬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16조 8천억 원. 어마어마한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이 사상 최대치 8월 달로 네. 봤을 때. 뭐 최근에 공매도 금지가 연장되면서 개인의 유동성이 더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 이제 공매도 안 되니까 주식 한번 사보자. 뭐 이런 뭔가 걱정하던 게 하나 사라졌다는 네. 거겠죠. 예. 수요가 막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개인 수급의 영향력이 시장에서 굉장히 강력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이슈에 더 민감하게 네. 뭐 반응을 하고 있는 시장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나온 뉴스 중에 하나인데 미국이 지금 경기부양책 합의하고 있잖아요. 이게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합의가 될 가능성이? 합의가 안 될 가능성, 합의가 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죠. 예. 이유는요. 기존까지는 민주당이 조금씩 양보를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3조 5천억 달러 불렀다가 뭐 3조? 2조 4천억? 네. 2조 2천억 달러까지 이렇게 낮췄습니다. 공화당은 1조 딱 네. 이렇게 못을 박아놨는데 민주당이 계속 낮추니까 결국은 뭐 서로 조금씩 조금씩 양보하니까 되겠지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번에 민주당이 기존과 달리 5천억 달러 규모로 부양책을 낮춰서 이제 제출을 해버렸습니다. 공화당 안보다 더 원래 1조였는데 1조 달러 지원이었는데 이걸 5천억 달러로 줄여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공화당은 조금만 주자는 거고 맞습니다. 민주당은 넉넉히 주자는 쪽이죠. 네. 야당인데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해서 이건 뭐 이렇게 뭐 자유경제 네. 이런 것들을 주창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지금, 그러면 네. 얼핏 드는 거는 공화당은 1조만 주자고 하고 민주당은 네. 3조 주자고 하면 네. 일단 1조 주는 걸로는 서로 합의가 될 수 있을 테니까 네. 나머지 2조를 주냐 안 주냐의 문제일 테니까 네. 1조부터 주고 나서 나머지 2조를 어떻게 할 건지 말 건지 협상하면 될 텐데 그래서 지금 행정명령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해서 실업 이제 네. 수당을 한 300달러 정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합의되고 나면 갚아버리는 정산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하는 네. 걸 하고 있는데 일단 이번에 공화당이 낸 거 중에 지금 가장 핵심은 실업 보조 수당이거든요. 네. 실업 보조 수당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공화당은 1,200 주당 한 주에 1,200달러에서 예. 600달러로 줄였고 그다음에 경기 부양 현금 그러니까 뭐 성인 몇 달러 뭐 어린이 몇 달러 이렇게 주는 거를 아예 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공화당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표를 의식하는 게 모두에게 표를 의식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강성한 네. 그 주주라고 해야 되나요? 뭐죠? 지지자. 네. 이쪽에 지지를 많이 받는 편이니까 그쪽에만 집중을 하겠다라는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어떻게 보면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있다. 계속 싸워서 이거 부양책 통과가 안 되면 소비가 결국은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걱정하고 있고요. 여기다 또 하나 리스크 요인은 미중 갈등. 오늘 중국이 기술주가 큰 폭으로 하락해서 마감했거든요. 중국은 계속 빠지네요. 예. 네. 그러니까 어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요. 바이트댄스 그러니까 틱톡 가지고 네. 있는 회사가 미국 사업부를 통째로 매각하는 게 아니라 부분 매각을 논의를 하고 있다. 미국 사업 중에서도? 네네. 그걸 다 파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파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제 월마트와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인수 후보지 않습니까? 예. 얘들은 막판에 주가가 확 밀렸거든요. 상승분 다 반납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쉽지 않은 문제다. 이게 좀 해결이 돼줘야 이게 자꾸 그러면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는 네. 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해결이 돼줘야 되는데 논의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중국은 또 어제 대만과 거래하는 미국 기업 제재를 예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밸류에이션 높은 것도 하나의 문제인데 부양책과 관련된 합의 네. 그다음에 미중 갈등 이게 또 하나의 걱정거리로 오늘 지금 나스닥 선물도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고 네, 중국도 빠져서 끝났고 그러네요. 유럽도 지금 빠져서 출발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불안 요인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만 오늘 좋았군요. 아마 카카오 게임즈 영향이 좀 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는 좋았으니까 카카오가 따상을 했다고 하셨는데 뭐 어찌 됐든 뭐. 좋아서 이번에는 이것도 왜, 좋고 왜 좋았나요? 좋고. 그러면 카카오가 따상을 해서 좋았다고 하면 그게 이게 다 이게 다 그 도미노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렇겠죠.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좀 불안불안하다 그런 맞습니다. 가운데에서 우리나라 증시는 코스닥도 그렇고 전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렇네요. 혹시 놓친 뉴스 없죠? 오늘은? 이 정도만 할까요? 지금 시간이 22분이라서요. 괜찮습니다. 놓친 네. 뉴스 있으면 뭐 해주세요. 놓친 뉴스 없습니다. 없는 걸로. 네, 없는 걸로. 다 전한 걸로. 고맙습니다. 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재영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